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를 그대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러다가 코스피가 이제 2500선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1%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기관 현재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원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1333원, 133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5% 넘게 뛰면서 73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유가와 환율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오늘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 완성차 쪽은 사실 좀 부진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완성차 쪽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이 기아가 최근에 글로벌 도매 판매 대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이번에 5만 5천 대 도매 그 제수를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함께 만나보실까요? 기아의 경우에는 내수에서 3만 8천 대를 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성장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기아의 경우에는 증가율 보셨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8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다만 역성장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 안에서의 도매 판매 지수를 보니 보시다시피 21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대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현대차의 경우에는 4%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전체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해외 판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잘 갔던 이유가 미국 내에서 워낙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유럽과 중국에서 부진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도매 판매 경우에는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일 이상 감소를 했고요. 토네이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매 판매 지수가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도매 지표를 볼 게 아니라 소매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의 영향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영업일수가 적어져서 판매대수가 적어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은 부진한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력 시장이 미국인이 만큼 미국에서의 수요가 탄탄하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 판매량보다는 소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물론 도매 판매 지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종 소비자가 결정하는 소매 판매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도매보다는 소매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확충 등의 목적으로 도매 판매 증가율 높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소매 판매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부진했던 것은 오히려 이에 대한 걱정 기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증권사에서는 일단 이번 10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측에서는 현대차그룹이 4분기에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메리츠금융지주 측에서는 10월은 현대차에게 중요한 마일스톤이 공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10월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 팩토리의 메타 플랜트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양산 차량은 아이오닉5가 되겠습니다. 중위 트림 가격은 5만 달러 초중반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모델 Y의 가격이 3만 달러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5가 거의 이것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10월 중에 현대차의 미국 홈페이지에 판매 가격이 변경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아마 현대차 그룹 측에서는 아이오닉5의 가격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랜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현재 코멘트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스마트카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국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카 현대차에게도 중요합니다. 파일럿 버전이긴 하지만은 완성된 형태의 디바이스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스마트카 설계 완성과 기술이 어느 정도 시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되는 스마트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 부품과 해당 부품의 양산 계열사를 선정하는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컴퓨팅 플랫폼 장착으로 원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원가 절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체크포인트에 따라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10월 한 달간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현재 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현대차 삼성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31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삼성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 15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16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면은 이 목표 주가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주가가 2600선을 무난하게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이 남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중동발 이슈가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1990년부터 91년까지 벌어졌던 걸프전 이후로 중동 위기가 최고조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더 불거지고 있는 중동 이슈 일단 관련해서 타임라인부터 살펴보시면 먼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이 살해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복으로 인해서 180여 발의 미사일을 먼저 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또 보복에 나서면서 레바논 중심부의 공세를 강화하게 됐고요.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전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나흘째 벌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 화두에 오른 것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외신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보복에 나설 것이다라는 또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간밤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우리는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으면서 간밤에 유가 크게 급등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란의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심각할 경우에는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에는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간 거고요. 이번 주 기준으로는 유가가 8% 넘게 뛰었습니다. 간밤에는 5.14% 전일 대비 오르면서 WTI가 배럴당 73달러 71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가가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요. 유가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20% 급등세 펼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SOL, 국동유화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오늘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유가 전망에 관련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상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 4월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고 그냥 경고만 주는 수준에서 그치게 된다면 이러한 상방 압력이 제한적이고 다시금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의 전면전이 대립이 심해지게 된다면 유가의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거나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급급하게 된다면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추가 경제 제재를 또 시사한 바 있죠. 이에 따라서 유가가 연고점 WTI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까지는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주요국의 경기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배럴당 WTI 90달러까지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도 60달러에서 70달러 선, 80달러 선은 아직 넘지 못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들 어떻게 앞으로도 움직이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